자, 시장 돋보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희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처음 뵙네요. 스튜디오에서. 네. 항상 분장실에서 뵙다가. 자, 오늘 일단 시장 이야기를 쭉 풀어보자면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1% 넘는 반등을 장중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달러원 환율이 현재 기준 2원 70전 하락하면서 1176원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주말 사이에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겠죠? 예. 네. 미국은 고만고만 했는데 네. 그래요. 지금 뭐 유럽에서 지표들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홍콩 지금 막 날아가네요. 네네. 네. 놀랍습니다. 나는 홍콩이 저기 중국이 자기네 거라고 해서 네. 홍콩 시민들 어제 그렇게 뭐 한 3,400m 되는 줄을 갖다가 서가면서 투표하는 모습 사진을 보면서 저 투표하면 뭐 하노 싶었거든요. 개표에서 뒤집어질 거 싶었는데 아니, 놀랍네요. 투표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그쵸. 것이. 워낙에 좀 압도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워낙에 압도적이었다. 뭐 이렇게 뭐 장난치기에는 너무 압도적이었나 보죠. 예. 그러길래 한데 우선 미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S&P 500 지수 일간 차트에다 날짜 이렇게 몇 개 달아옵니다. 네. 이날 왜 빠졌을까요? 5월 6일 날. 5월 6일이요? 그때 네. 이제 관세 맞습니다. 발표한다고 예. 했던. 5월 5일 날 일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저기 뭡니까?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율 높이고 네. 뭐 이제 3,250억 달러도 조만간에 25% 관세 때릴 거야 했던 그 이후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와중에 또 7월 1일 날은 또 이렇게 갭 또 나오면서 이렇게 또 약간 상승 탄력이 더 붙습니다. 이때는 또 뭐였느냐 하면은 그때 6월 28일, 29일 금토 해가지고 오사카에서 G20 그게 있었죠. 네. 그래가 결국 29일 날 휴전 합의를 갖다가 양측에서 이뤄냅니다. 그러면서 또 가다가 그 다음에 8월 1일 날 또 빠지죠. 그 전날 이제 7월 30일 날 음봉이 나온 거는 FMC에 대한 실망감 그런 거였고 8월 1일 날 결국 여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고했던 3천억 달러 애초에는 3,250억 달러를 했습니다만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10% 때릴 거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갔다가 향해서 막 쏟아냈던 게 그 사주기로 했던 왜 농산물 안 사고 농산물. 왜 펜타닐 같은 그런 마약성 신경제 미국으로 수출 안 한다더니 왜 계속 들어와서 우리 미국 사람들 죽어나가느냐. 그러니까 8월 23일 날 이렇게 또 음봉이 크게 나오죠. 그날 미국 장 열리기 전에 중국에서 8월 1일 날 했던 그거와 똑같이 그걸 했죠. 이제 그러고 이제 8월 13일 날 뭐 1560억 달러 12월 15일로 미룰게 네. 이런 거 있었죠. 근데 23일 날 일부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똑같이 날짜까지 맞춰가면서 판박이 관세 부과를 하는 날. 그래도 뭐 시장은 견뎌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10월 11일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1단계 협상 뭐 이루어졌다 하고 네. 나서부터 장은 쭉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 지금 이제 그동안에 좀 안 좋은 소식 나오면 장에 좀 장중에 좀 밀리고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음봉이 이렇게 좀 길다 하더라도 꼭 장중 저가 매수가 나오면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낙폭이 제한된다는 얘기죠. 이 점에서는 뉴욕 증시나 뭐 세계 증시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설마 판을 깨기 하겠느냐 하는 거고. 그렇죠. 양쪽 다 그러지 네. 못한다. 그리고 또 뭐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또 파월을 또 불렀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연준에서는 우리는 뭐 정치적 고려 없이 그냥 법대로 간다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막 쏟아냈죠. 우리 마이너스 금리도 얘기했고 달러 강세 얘기했고 달러 강세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도 얘기했고 거기서 미국 사람끼리 30분 더 대화하면 그거 꽤 많이 합니다. 정상들 간의 대화하고 달라요. 통역하고 저쪽 통역하고 이거 하다 보면 뭐 30분 해봐야 몇 마디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 30분 중에 파월이 몇 분 했는지는 궁금한데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보시죠. 네. 지난 주말이었죠. 22일 날, 금요일 날, 시진핑 주석이 헨리 키신저, 아직 살아 계시네요. 그 다음에 헨리 폴슨, 금융위 당시 미국 재무장관, 7,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그 뭐,
AIG 같은 데가 막 풀어줘가지고 CDS 매도 쳤다가 이제 죽어나가야 될 애들 다 살려주고 거기서 또 결제해서 골드만삭스도 살고 했던 그 시절의 그 헨리 폴슨입니다. 뭐 그래 했는데 여기서 계속 상호 존중, 평등 이걸 강조하죠. 네. 우리는 필요하면 싸운다. 그리고 구동존이라는 표현,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그 대신 구하는 것은 같은 거 아니냐. 함께 이익을 얻자 이런 식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슬그머니 나왔던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굉장히 클로즈,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 이게 이제 로이터 같은 데서 지난주에 해넘길 것 같다. 연내 서명 힘들 것 같다 했던 거 때문에 흔들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걸 얘기했나 싶어서 알아보니 이 분위기네요. 이 분위기로 그냥 전화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방송인데 잘 되고 있다고 하죠. 어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뭐 폭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뭐 하루 종일 켜놓는 채널이고 뭐 그런 굉장히 우호적이군요. 예, 뭐 그런 정도인데 네. 일단 이것도 컸던 것 같습니다. 마켓에서 발표한 미국 PMI가 살짝 도네요. 네. 시장은 이런 게 지금 갈급하거든요. 그렇죠. 흘러내리는 모습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뭐 이렇게 제조업 같은 경우에 네. 네. 52.2 그다음에 서비스업도 51.6 이렇게 돌고 있는 이 모멘텀을 갖다가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뭐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럭저럭 뭐 지금 시장은 한번 또 가보자는 건데 외국인이 아니고 그냥 연기금이 계속해서 뭐 수급 상황에서는 매수 주체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매수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게 네. 연기금이다 하는 거. 우리 그 점에서는 뭐 여전히 변함없네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 잘하네요. 그렇죠. 개인도 사고 있고 연기금도 열심히 사고 있고 뭐 최근에는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네. 외국인이 지금 13거래일째 오늘은 좀 매도 규모를 좀 줄긴 했는데 팔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1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네. 봐야겠죠. 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지난 금요일에 유로존에서도 뭐 그리고 독일 쪽에서도 경제 지표가 예. 많이 발표됐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은 예. 어땠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렇게 독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순서상 프랑스 먼저 나오고 네. 독일 나오고 유로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파란색은 좋고 약간 이 고동색으로 줄친 부분은 좀 예상보다 부진한 것. 좋은 게 지금 제조업 쪽이에요. 제조업 쪽이고 오히려 예상이 못 미치는 게 서비스 쪽.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뭐 유로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먼저 한번 보시면 독일 우선 여기서 파란색 제조 PMI가 어쨌거나 앞서 살폈던 미국의 마켓 PMI처럼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인데 서비스 쪽에서는 조금 내려앉고 있어가지고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갖고 좋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조 경기에 끌려가지고 서비스업도 지금 같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쪽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그러나 시장은 지금은 어지간하면 호재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 유로존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죠. 이날 좀 라가르드 총재가 좀 뻘쭘해졌습니다. 무슨 연설을 하면서 네. 이 지표 발표되기 전이었는데 네. 서비스업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뭐 견딜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지표는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우리 22 총재님한테 미리 좀 귀띔을 안 해줬나 그러니까요. 싶기도 한데 네. 그런 상황. 근데 조금 그거 하죠. 나쁘지 않은 지표였는데 지금 이제 이런 독일 닥스 30 같은 경우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네. 윗꼬리를 좀 유럽 정치도 마찬가지죠. 10월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1단계 협상 됐다 하는 것은 어느 시장이나 다 크게 작용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 여기서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무산된다면 여기까지 다 토해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워낙에 시장이 그동안에 급하게 달려와서 이 보세요. 5일선하고 당장이 5일선하고 50일선하고 이격도만 하더라도 꽤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무겁다. 그 대신 우리 못 갔던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좀 이렇게
뒤늦게 좀 쫓아가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시장을 보면은 이제 앞서서 이제 11월 초에 갭상승하면서 출발은 좋았는데 네. 그 상황에서 다시금 이제 최근에는 되돌림이 나타났고 오늘 다시 또 21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네. 보였습니다. 과연 2100포인트 이제 다시금 회복을 하고 그 이후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 증시 그렇게 잘 올라갈 때 못 올라간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 차트도 네. 5일선, 50일선, 200일선 이동평균선 심플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네. 2100 중심으로 이렇게 수렴되고는 있습니다. 그죠? 수렴되고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5일선이 50일선, 200일선 할 것 없이 다 올라서 있는 이 흐름은 지금 이 장은 빠지는 쪽이 조정. 가는 쪽이 추세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때 남들이 이렇게 1단계 협상 타결하고 나서 올라갔던 그림에 비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부진하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근데 우리 시장이 부진한 것은 사실 이유를 대라면 될 수 있잖아요. 뭐 경기에 대한 전망도 계속해서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네. 다 안 좋게 얘기 나오고 네. 우리나라 언론사에서조차 우리나라는 이제 3분기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바닥을 딛고 돌아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4분기에도 뭐 암울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아니, 분위기를 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누르려고. 방송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 좀 좋으면 이렇게 슬그머니 좋은 얘기하고 명성 외국 왜 또 그렇게 째려보셔. 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뭐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게 뭐 일단 뭐 한 곱이 넘겼다고 그쵸?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장이 지금으로서는 다만 이제 외국인이 팍팍 사주지 않고 또 환율이 시원스럽게 빠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조금 이제 랠리에 이제 좀 뒤에서 약간 잡아당기는 네. 힘이죠. 코스닥도 이어서 봐야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못하네요. 더 못해요. 그림이 그렇죠. 벌써 네. 이거 코스피잖아요. 이건 코스닥인데 네. 코스피는 하다못해 지금 200일선 위에서 놀자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 200일선 갈라니까 한참 아직 멀었고 예 그런 상황. 지금은 뭐 이미 그거 현직에서 물러나 계십니다만 금융위원장이었던 그때 최종국 위원장 작년 초였나요? 코스닥 활성화 얘기했던 게 금년 초입니까? 작년 초입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였나요? 네. 그러니까 올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얘기를 나왔는데 오히려 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부 정책이 아주 정말 아니, 뭐가 있었죠? 우용진... 활성화 정책? 코스닥 활성화 너무 많았죠. 많았어요? 되게 내용이 많았어요. 뭔가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뭐 내용이 다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쨌든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뭐 제대로 된 게 있었으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텐데 네, 우리 서로 기억을 못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실효성 있는 게 그냥 이벤트성 이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쉬워요. 그렇죠. 예. 네. 예.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예,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근데 환율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네. 최근에 저는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서 1160원대까지 가는 걸 보면서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1180원까지 쭉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오늘 이제서야 조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예. 조금 이렇게 위도 쳐봤고 아래도 한번 건드려봤고 조금 갇혀든다고 보는데 우선 이거 뭐 글로벌 모니터 매체의 시각이기도 하고 굉장히 공감이 돼서 가져옵니다만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200일선 위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98 공방 이 사실은 금년 초 2019년 접어들면서부터도 작년 말부터 다들 달러는 약세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잘 안 가요. 은근히 강합니다.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가 90 유로 달러 지금 1.10에서 1.114에서 지금 몇 개월째 나옵니까? 지금 이 얘기 보시면은 JP모건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 외환 글로벌 외환 변동성이에요. 일종의 S&P 500의 빅스 같은 그런 개념이죠. 금융위 당시 때 이렇게 변동성 커지는 거 보세요.
근데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났습니다. 우리 사실 뭐 그거 하지만 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출렁출렁 했습니다만 위안화 따라서 지금 외환시장 국제 외환시장에서 유로나 엔이 거의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참 이것도 묘한데 연준이 금리를 세 번이나 내려도 달러가 약세로 가지도 않고 뭐 여전히 같이 막 물러서고 있으니까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옛날부터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사이에 하는 얘기가 금리 인상의 효과는 금리 인상으로 예를 들어서 인플레를 갖다 좀 잡겠다라든지 경기 과열을 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거는 비유하자면은 이렇게 실에 뭔가 묶여있는 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확 당겨줘죠. 근데 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리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시도는 이 상태에서 이 시를 민다고 해서 이게 잘 안 밀려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은 즉각적으로 시장이 작동하는 반면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제 외환 시장이면 우리는 달러 환율은 그동안 조금 출렁출렁 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7월 1일 날 일본 수출 규제 했고 8월 22일 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한다 했고 뭐 그렇게 사다가 결국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현재 갇혀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1223원까지 좀 과하게 갔다가 또 1150원대까지 급하게 조정받았다가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여러 사연 많은 포지션들이 얽혀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와중에 10월달 와중에도 한국은행 이번에 발표 나온 거 보니까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59억 달러 오히려 늘었어요. 특히 기업들이 많이 늘렸는데 이 환율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이쿠야 하면서 달러를 내다 판 게 아니고 더 샀죠. 더 샀다 하는 거. 이거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향후 달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달러 함부로 던지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읽혀지는 그런 거주자 외화예금 추이입니다. 지금 보면은 1160원 선까지 그렇게 밀렸던 그 시기에 뭐 여러 가지 증권가에서는 보고서들이죠. 네. 달러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있었는데 예. 내년 초에 달러가 다시 또 강세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예. 반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다시 달러가 트럼프의 바람대로 약세로 갈 것이다. 예. 이런 방향성에 대한 너무 엇갈린 전망들이 많아서 네.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진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기업 쪽에서는 강세 쪽으로 좀 보고서 더 외화 예금을 늘리고 있는 예,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네. 아까 보셨던 이거는 왠지 이거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다시 띄워주면 일감은 그래도 급하게 막 쏟아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흘러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은근한 달러 약세로 장이 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글쎄요. 그게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되는 거는 여전하고 우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엔원도 보세요. 엔원 재정 환율도 보다시피 지난 4월 25일 날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나올 때 환율 훅 뛰면서 엔원 환율, 엔이 비싸지는 거죠.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엔화 대비. 7월 1일 수출 규제하고 나서도 위안화 포치할 때도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일단 1단계 협상 완료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만 얘도 지금 이렇게 이동평균선 수렴하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요 과정은 제법 은근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당장 뉴욕, 워싱턴 뭐 이런 데서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온다면은 여기 지금 이 근처 한 뭐 엔원 환율 100엔당 1080에서 90 사이 그리고 달러원 환율 뭐 한 1070원에서 80원 사이 여기서 좀 머물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일 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보면 뭐 금융 전반적인 정책들 그리고 지금 무역 분쟁 관련한 협상에서 대외적인 이런 전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 일단 달러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로 확언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확언을 거잖아요. 하기는 그쵸? 어렵고요. 예. 저기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 상상력을 네. 발휘하자면 네. 저 지금 이렇게 단기와 장기, 중기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이고 나서 거의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들러붙었다 싶을 정도로 모이고 나서의 네.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에 상당히
의미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하는 그래서 그쪽을 좀 따라붙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네. 저렇게 모였던 환율 다시 1140, 30 쪽으로 좀 내려가는 걸 갖다가 사실 기대하셔야 될 거예요. 저게 다시 위로 튀는 상황이 온다. 환율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서울이 조금 서울금융시장에 뭔가 또 불안감이 있다. 네, 어려워지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모이는데 시간은 걸리고 네. 모인 다음에 방향성 그거는 적어도 반년짜리 추세라 보고 따라 붙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 관련해서 움직임까지 확인해 봤는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박스권 등락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